여러분 안녕. 맛집 탐방 너 미르라구에 오늘 찾아뵐 곳은 신정역에 위치했어. 가게명은 페이버. 이곳엔 이색적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 바로 야끼소바빵이야. 여러분들은 야끼소바빵에 대해 알고 있어? 일본식 볶음국수인 야끼소바를 핫도그빵에 넣어 만든 거야. 야끼소바빵은 일본 학교 매점에서 파는 인기 메뉴라는 이미지가 강해 애니메이션에도 단골로 자주 등장하곤 했지. 야끼소바빵 나와! 이제 먹어볼까? 츄근츄근. 자, 야끼소바빵 커팅식에 있겠습니다. 맛있게 찍기 참 힘드네. 그래도 잘 수습했고 먹어봅시다. 냠! 맛있어! 볶음국수의 면의 육기가 촤르르했고 작은 소시지와 채소가 콕콕 들어있어서 식감적으로 좋았어. 냠! 짭조름하지만 너무 짜지 않아서 더 좋아. 이카심용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셔볼까? 좋은 원두를 썼다고 느낄 정도로 커피 맛이 깔끔하고 깊은 향이 나.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인 야끼소바빵이지만 맛있으면 0칼로리! 이번에는 타마고산도를 먹기로 했어. 타마고산도 하면 계란이 들어간 네모난 샌드위치가 생각나는데 이곳에 파는 타마고산도는 핫도그빵에 길쭉한 계란을 넣었어. 심플한 느낌인데 우선 먹어볼까? 오, 너무 부드럽다. 달달하고 폭신한 계란말이에 살짝 톡 쏘는 와사비의 조합. 은근히 중독적인 맛인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타마고산도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 그러니까 일찍 가서 쟁취해야 돼. 아우, 다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졌어. 카페를 둘러보면 일본 가정집처럼 아담하면서도 현지의 느낌이 와닿게끔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어. 근처에 학교와 학원이 많아 학생들의 한 끼 식사로도 굿! 그리고 애니더크들 야끼소바빵 트라이 트라이! 한번 먹고 나면 또 생각나는 마성의 빵! 페이버의 야끼소바빵과 타마고산도였어.